추재성 전 의원 있죠. 이 김용민 의원이 그만두십시오 한 얘기를 아주 저질스럽다고 표현했는데, 추재성 의원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서거하시고 이명박이 들어섰을 때 찍소리 못할 때 앞장서서 감옥 가면서 싸운 게 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고 저질스러운 사람이었고, 박근혜 탄핵시킬 때 당신이 했어. 저질스러운 우리 같은 사람이다. 역사 만들었고 동학혁명이나 4.19 혁명 60항쟁 이거 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럼 다 저질스러운 행위입니까? 지금 가장 저질스러운 대통령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고 가장 저질스러운 짓으로 지금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용기 있게 국민을 대변해서 시원스럽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퇴진이나 탄핵을 외치고 정치 검찰을 타도하거나 규탄 외치는 게 저질이라면 천만 번, 백만 번도 저질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질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아! 추재성 전 의원 있죠. 노무현 정부 때 나도 이제 잘 아는 사이인데 이 사람 만나면 물어볼 거야. 이 김용민 의원이 그만두십시오 한 얘기를 아주 저질스럽다고 표현했는데, 난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시오. 추재성 당신 저질스럽지 않게 정치해가지고 열린민주당 우리당 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근혜 정권 뺏겨서 또 문재인 정부 잡아줬더니 송파에서 누구한테 떨어졌죠? 배현정은 저기 떨어졌잖아. 배현정은 개그문이고요. 저기 누구? 배현진입니다. 배현진한테 네. 내가 배현진 응징 취재 두 번이나 했는데 떨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국회의원 다선이 의원이나 최세성 의원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저질스럽다는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같은 저런 망나니한테 지금 권력을 주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반성은 못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잘해왔다고 이 얘기하는 건지 반성하는 말은 하나. 유인태 전 의원이나 휘재성 전 의원이나 이런 과거 다선 의원 하다가 의원을 그만둔 사람이나 지금 국회의장이나 박병석 뭐 이런 사람들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일수록 현실을 파악 못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정치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우리 안정을 소장 어떻게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내 탓이오는 안 하고 김용민 의원이 그만두십시오 한 걸 저질스럽다고 하는 얘기인 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시키고 결정적으로 검찰총장 시켰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동방경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저질스럽게. 윤석열이도 사과하고 조국도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고 각자 어쨌든 당시만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실망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 가족 내에서도 일부 이슈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국 교수 사과를 몇 번 했잖아요. 그것이 중산층들이나 중도층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청년층들에게 우리가 그것까지 여러분 그런 사실도 없었다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청년층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경질할 때 경질을 했었어야죠. 그때가 했어야 돼요. 진짜로.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그 후에도 계속 너 정치하니까 안 되겠다 잘라버렸어야 돼요. 저 징계가 청구되고 그랬을 때요. 몇 번을 놓쳤어요. 그리고 막판에 중소상공인들이나 청년이나 부동산 민심이 엄청 악화됐어요. 그렇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대로 안 줬어요. 그래서 정권을 빼앗겼으면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문제도 있었겠죠. 아예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평진한. 그러면 속보대조로 하고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저희들의 책임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날마다 수사하고 이재명 죽이, 송영길 죽이, 추미애 죽이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나 민당에서 요지했었던 사람들은 세상 국민들에게 속보대조하고 우리가 나서 싸우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싸운 후배들에게 잘 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방식이 거칠었지만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두십시오. 보통 우리도 면전에서 뭐 이야기하면 좀 인간들끼리도 좀 무한하지 않느냐 그런 방식 폐라는 권고를 하긴 하잖아요. 그런 지적은 할 수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세성 전 정무수석이 김용민 의원의 뜻은 알겠는데 그 방식은 조금 거칠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심을 대변하는 야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저질 정치다, 저질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정권 뺏겨놓고도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오히려 또 윤석열 정권을 싸우는 사람들, 음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저질입니다.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정견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다시 선언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행정 저기 청와대 들어가서 이러신 분들 요즘 국회의원 출마도 많이 하는데 출마하기 전에 사과 한번 하세요. 거기서 내가 일했는데 이렇게 그 윤석열 같은 검찰을 제대로 검찰총장을 제대로 통제 못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 지경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하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척 기분 나쁜 게 김용민 의원은 너 그만두십시오 정도 했잖아. 나는 윤석열 향해서 개새끼 막 욕도 하지 않아. 근데 최상의 우리 같은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할 것 같아. 저 더러운 놈 이렇게 취급하는데 최상 의원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서 하시고 이명박이 들어섰을 때 찍소리 받을 때 앞장서서 감옥 가면서 싸운 게 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고 저질스러운 사람이었고 박근혜 탄핵시킬 때 당신이 했어. 저질스러운 우리 같은 사람이다. 역사 만들었고 동학혁명이나 뭐 4.19 혁명 60항쟁 이거 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럼 다 저질스러운 행위입니까? 막 욕하고 물러가라고 한 게 이 하나님을 믿는 진영 목사님 누가 더 저질이고 고질인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유인태 어르신 제가 이제 그냥 존경해서 어르신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쌍욕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이 얘기 해야 돼요. 네. 그 사람 그러니까 유인태 뭐 그리고 박병석이라는 그 시대에 엉망진창 그 국회의장 했던 그 듣보자 아저씨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이번에 출마한다고 얼마 다행이에요. 아니요. 네. 저는 꼴값을 떤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출마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불출마한답시고 그 기자회견 할 저는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가 뭔데 꼴값 떤다 불출마하니 뭐 내가 자기가 마치 뭐 큰일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런 자격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디다 대고 그 고개를 쳐듭니까? 그리고 유인태 이 사람도 보면은 툭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막 그 이상한 얘기 자꾸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초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가장 저질스러운 정권이 대한민국에 생기게 만든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뭘 잘났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 언론에다가 마이크 자꾸 지지를 좀 들이댄다고 해서 솔직히 이 사람들 저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아직까지도 그걸 끊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뭘 더 먹을 게 있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최재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람들은 국민의 분노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태원 그 골목길에서 159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다 대놓고선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맞닥뜨리는 이 분노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10년 된다며. 그런데 그 국민들의 분노 이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세계와 그 가족들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시간이 멈추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진짜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꼴값 돈으라고 무슨 어따 대고 저질입니까? 지금 가장 저질스러운 대통령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고 가장 저질스러운 짓으로 지금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용기 있게 국민들 대변해서 시원스럽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저질이라고 말한다면 최재성이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그 촛불도 국민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해보라 그러죠. 예. 어따 대고 감히. 예, 지금 오늘 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건 저질스러운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저질스러운 김용민 의원, 저질스러운 진영호 목사, 저질스러운 초심. 야,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 예. 저질스럽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돼요. 과거 고위 공직에 있던 분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촛불 집회 나와서 사자호를 토하고 춤이라도 추고 같이 온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그러고 나서 정치 저기 계절이 오니까 출마한다고 출판기념회 하는 사람 몇 사람 뛰는데 내가 이름은 거론 않겠는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점잖게 있다 출판기념회하고 국회의원 출마 이번에는 어림없어요. 그런 분 내가 다 명단 발표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 얼굴이 시커멓게 집회 날마다 다니지 않으면 이번 총선 당선 어려울 거다. 공천도 어려울 거다는 경고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대표님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을 외치고 정치
정치 검찰을 타도하거나 규탄 외치는 게 저질이라면 천만 번, 백만 번도 저질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질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질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정치범죄 정권, 무속 비리 비선 정권 최대한 빨리 끌어내립시다. 몰아내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